엄마 친정적으로 3년 안에 누가 상담한 적 없었어요? 3년 아니고 좀 됐어요. 몇년 됐어요? 7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누가? 두분 다. 두분 다요? 7년? 7년? 아프셔서? 네. 두분 다? 근데 그렇게 연달아서 돌아가셨어요? 예, 한 11개월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언니네 이 집에 친정에 제사 지내요? 저희 오빠가 지낸다고. 지내다 말다 이러는 것 그래요? 같은데. 저희 솔직히 오빠하고는 지금 왕래를 안 의전스러워. 해요? 언니 이 친정 부모님들 좀 천도하셔야 되겠다. 여기가 자꾸 타들어가거든요? 이 무슨 병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엄마는 위도 안 좋으셨고, 胆囊암. 담낭암? 근데 자꾸 이 식도 이런 데가 자꾸 타들어가거든요? 어지럽구만? 응? 이 엄마 쪽에 친정 부모님 좀 이런 데다가 좀 천도하세요. 저를 모시기는 했는데. 절에다 모시지 말고, 어? 이런 데서 천도제를 좀 다시 지내세요. 너무 엄마가 한이 많고, 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가 너무 한이 많고, 돌아가실 때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근데 회원도 안돼 있고, 어? 지금 7년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3년 된거몇 개, 같이 몇개안 느껴져요. 어? 금방 돌아가신 망자같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 부분을 꼭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 아빠 올해 금전 나갈 일 있어. 저희 신랑이요? 직장 다녀요? 네. 인간의 바람이 불수 있어요. 어? 단속 잘 시키세요. 여자? 여자 문제 있을 수 있어, 올해. 이 과거에 그런 적 없었어요? 있었죠. 어? 이 아빠 은근히 끼가 많아, 엄마. 어? 은근히 끼가 많아서 이 성격도 강하고요. 어? 누구 말안 듣고요. 또 이분이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 아무튼 누구 잔소리도 못 듣고. 어? 근데 인간의 바람이 좀 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할 일 있겠어. 아, 그게 올해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그래요. 나 이런 점잘안 봐주거든. 어? 근데 엄마가 예방 차원에서 본인이 단도리를 잘 남편 단속 다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혹시 그럼 저희는 이렇게 이혼 사주는 거예요. 없나요? 있어요. 이혼수? 본인 되게 남자복 없거든. 네. 응? 엄마 지금도 저 아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후라이팬 있으면 확 뒤통수 한대 까고 싶은 심정이거든, 진짜. 내 엄마를 비하면 그래.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고 아주 개욕을 퍼붓고 싶어. 근데 원래 혼자 사는 팔자야, 아, 엄마가. 제가요. 어? 시집을 가면 일찍 가면 두번 가고 세번 가는 사주고요. 그래서 엄마가 참 남자복이 없고 또 뒤돌아보면 부모 덕도 없고 형제 있어도 형제 덕도 없고요. 또 인덕도 별로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신의 생에 2월 6일이면 엄마도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있고 직감, 예감, 느낌, 꿈 이런 것들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통틀어서 신기인데 그렇다고 무당이 되는 신기는 아니지만 엄마는 어려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교편을 잡았었어야 되는 사주예요. 지금 직업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어? 본인이 교편 잡아야 되는 사주고 집에 들어앉아서 남편밥만 먹고 사는 사주 팔자가 아니라 내 직업이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본인이
화병이 많아. 가슴 속에 우라병. 내 부모를 생각해도 우라병이 많고, 형제를 생각해도 우라병이 많고, 남편을 생각해도 우라병이 많고, 이 집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부부가 따로 국밥이에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한 가정에서만 내가 살아갈 뿐이지, 뭐 부부 사이에 금이 간 거는 좀 오래돼 보여요. 이랬든 저랬든 내가 볼 때는 아빠한테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좀 그래 보여. 올해 건강 안 좋아요 엄마. 뭐 큰 병은 아닌데 자꾸 기력 없고 몸이 자꾸 떨리기도 하고 좀 우울감도 있고 의욕도 별로 없고 좀 그래요. 하여튼 건강 좀 살피시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대. 신경이 안정이 안 된대. 그럼 저희 차라리 이혼해서 사는 게 더 나은가? 내가 볼 땐 이혼하는 게 나아요. 나아요? 근데 엄마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 직업도 가져야 되고 엄마가 좀 오늘 아침에 막 내일 아침에 이혼할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세요. 이 사람 엄마가 이혼해 달라고 하면 이혼할 사람이지 이혼 안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자기가 해자 그러지는 않아? 아니요. 뭐 그런 말은. 아무튼 그래요. 본인 궁금한 거 있어요? 저요? 아 그러면 제가 저도 지금 막 고민이에요.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제가 뭐 어디 가서 봤더니 저는 그냥 장사 하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장사할 지금 돈도 없고 자신도 없잖아. 그쵸. 제가 그래도 장사가 더 맞는 건지 지금 상태에서는 엄마 장사 못해요.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요. 겁도 나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사람하고 치이는 것도 엄마가 지금 같은 심리 상태에서는 장사 절대 못해요. 망해요. 없는 돈에 직장 들어가셔서 조금 내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고 가라앉고 돈도 좀 벌어놓고 그때 가서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떤 쪽이 음식 장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 치킨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아, 치킨. 치킨. 그렇죠. 아빠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그 사주예요. 맞아요. 지금 남성 우월주의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 아들이 아빠 닮았어. 그렇겠죠. 제 의뢰생에 3월 3일이면 쟤도 고집 장난 아니야 엄마. 저 아들은 타일러야 말을 듣지 윽박을 지르면 더 말을 안 듣고요. 평소에 화가 많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건 한없이 게으르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엄마하고 딸하고도 잘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내가 차라리 맞으면 맞지 딸하고는 더 안 맞아. 이 집은 이 딸을 낳고 부부가 갈라지는 사주예요. 이 딸 낳고 부부가 갈라지고 이 집에 또 아들 딸이 약간 직성이 뒤바뀌어서 딸이 더 아들 같고요. 아들이 더 딸 같을 수 있어요. 좀 경진생의 8월 3일이면 얘도 말 안 듣겠다. 예, 아 그게 저거 얘가 지금 올해가 삼재잖아요. 삼재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직장에서 이제 마음이 떴죠. 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를 하고 싶대는데 지는 이제 이런 왁싱 같은 거를 배워봐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얘한테 맞는 건지. 지금은 무슨 직업이에요? 지금 제약회사 다녀요. 근데 말려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해서.
말려도 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직장에서 마음이 몇 달 전서부터 그쵸? 떴어요. 작년부터.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럼 얘하고 괜찮은가요? 잘 맞지는 않아요, 엄마. 그럼 얘는 어떤 쪽에? 간호사. 그런 약사 뭐 이런 거 사자 붙은 직업을 해야 되는데 제약회사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얘도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어? 근데 지가 해보고 후회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저는 지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말릴 수도 없대. 그쵸. 그냥 냅둬. 젊은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살게. 시집만 늦게 보내세요. 아, 시집만? 얘도 남자복이 없어요.